이번 주는 되게 긴축 챌린지 하는 자들에게 위험한 주예요. 바로 휴일이 껴있는 주입니다. 만약에 원래 저였으면 아마 골프를 갔을 텐데 안 가야죠. 그래서 물론 덥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 막 눈이 많이 오거나 엄청 비가 많이 와서 못 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가지만 잘 참고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하는 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뿌듯해요. 그리고 드디어 왔어요. 제가 저번 주에 홍지쌤한테 소개받은 흑염소 진액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까 만난 친구가 흑염소를 추천해줘가지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첫 예시예요. 지금 막 상자 뜯은 거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강을 좀 신경을 많이 써보려고 어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은 그냥 그 한약 같아요. 평범한 한약 있죠? 평범한 한약 같고 완전 그냥 한약 같은데요? 괜찮아요. 뭐 제가 잘 먹기도 하지만 홍지쌤은 되게 비비 약해서 잘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건강식품. 근데 그 친구가 먹을 정도고 뭐 저는 워낙 잘 먹기도 하지만 저는 80ml짜리 30호 사가지고 이번 한 달 쭉 먹어보려고요. 아,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이 효과는 좀 덜 자도 덜 먹어도 건강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꾸준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이 힘으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내일 강의 촬영 가고 이번 주에 뭐가 많아요. 미팅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아유, 긴축인데 뭐가 많지만 어쨌건 크게 이렇게 비용이 드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른 일하고 내일 강의 찍으러 가야겠어요. 오케이. 저는 강의가 다 끝났는데 오늘 친한 선생님들하고 밥 먹기로 했는데 아직 이분들이 강의 촬영 중이셔서 대기 중입니다. 고생이다. 모의고사는 찍을 건 많지 않은데 한번 텀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찍고 나면 좀 지치는? 그래도 뭐 요 정도면 양호하죠.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온다는 건 굉장히 많이 안 나온다는 거라서 어차피 이번 주에 촬영이 한 번 더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강의 준비나 마저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아이고, 배가 고프다. 갑작스럽게 SOS를 받고 급하게 왔습니다.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해결하러 왔어요. 아유, 거참 신뢰가 많으시네요. 이번 주에 일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안 오면 안 돼서 아이 거참 또 문제의 물건을 가지고 오세요. 나야? 빨리 갖고 와.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쿠팡에서 마늘 필요해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200g짜리였어? 1200g이야? 그니까 200g만 보고 산 거지. 딴 거 하나 더 사가지고 얼티가 안 돼가지고. 근데 마늘 금방 저거 생겨. 곰팡이 생겨. 고민을 해보자. 딱 5분만 고민을 해보자.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마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한 방에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어. 그냥 내가 다 먹고 100일 동안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정했어. 짱았지? 짱았지? 답이 없어. 이 많은 양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게 장아찌밖에 없어. 이거 원래 장아찌 담그는데 이 매운맛 빼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블로그 중에 하나에 24시간만 절이면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절여놓고 내가 내일 미팅 끝나고 저녁 때 나머지 작업을 하고 그 대신 반을 날 줘. 오케이. 그러면 빨리 밑 작업을 하자. 내일 강의 있단 말이지. 스타트! Let's go. 보따리를 잘라서 일단 정리를 해주고 제 조그만 칼 좀 더 갖다 주라. 정리할 게 좀 있다. 꼬다리 안 잘린 마늘이 있어. 왜 멀쩡한 머리를 잘라? 이 꼬리 하나도 안 자르고 머리 자른 거. 이보세요, 이보세요. 이기겠다고 지금. 나요? 그럼 나는 꼬리 확인하고 손으로 땄는데. 그래요? 그럼. 그냥 뾰족하면 다 꼬리 같아? 그런 줄 알았지, 뭐야. 그다음 재료 뭐가 필요해? 설탕. 식초. 아니다. 아니야. 우리 오늘은 절여야 된다. 소금만 있으면 돼.
오케이. 마늘을 닦아주세요. 다 닦은 애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 컵 반. 여기다 가득하고 반 더 할까? 응.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다. 괜찮아. 어? 반? 어, 그, 좀 백. 좀 백. 1200.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쓰고 그거 다 쓰고. 넘치겠는데? 그러면 바꿔? 다 됐습니다. 24시간 실온에서 절여주세요. 저기, 아 저기요. 아 괜찮거든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실온? 보관할 데 있어? 여기 햇빛 안 들어와. 아 그럼 저쪽에 그냥 갖다 놓죠. 내일 이제 열어서 내일 생각하시죠. 내일.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야 됩니다. 완성했어요. 드디어.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아유 거참.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내가 한우 쏠게. 오 예스. 한우. 나이스. 안녕.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 마늘장아찌 2탄. 오늘은 쌩얼 등판이에요. 아우 운동 갔다 왔다 해. 너무 피곤해. 마늘 향을 맡으면 정신이 번뜩 들겠지. 일단 재료 있나 봐줘. 물 당연히 있지. 소주 있어. 술 안 드시잖아요. 아 요리용? 청소요. 식초, 진간장, 끝. 다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이제 Let's go. 소금은 그냥 버리고 마늘은 씻지 않고 씁니다. 우와 마늘 냄새. 우와. 얘를 다시 이제 여기 담아야 돼. 같이 담을래? 응. 굽자. 바꿔줄까? 그래. 잠깐 힘을 합칠까? 어, 그럴까? 바보야. 우리 바보 같아. 자 도생하자. 그럽시다. 일단 식초 버전, 물, 소주, 빨간 거네 하필. 설탕, 식초. 이렇게 해서 일단 식초 버전을 만들어 볼게요. 물 3분의 2컵, 소주 2분의 1컵, 설탕 2분의 1컵, 식초 1컵하고 3분의 1컵 정도. 우와. 넘칠 수도 있겠는데. 아니야 괜찮아. 통에 담아줍니다. 어, 진짜 빠르게 없어지는데? 딱 양이 정확한데? 우와 다 됐다. 우와 담겼다. 오케이. 근데 진짜 우리가 좋은 재료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좋다. 바로 죽인데 한 1년 넘게 냉장고에 있었어.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해. 괜찮겠지? 난 몰랐지. 속상하다 정말. 뚜껑을 잠가주세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얘는 식초 버전, 얘는 간장 버전. 엄청 많아요. 제 얼굴보다 큰 사이즈예요. 해가 들어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한 달 정도 숙성을 시킨 후에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를 해놔야겠네. 라벨링을 해야 돼. 잠깐만. 그러면 언제냐면 한 달 뒤면 9월 15일 오픈. 9월 15일 금요일 오픈. 짜잔. 짜잔! 마늘 사총사 완성! 완성!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늘한 곳에서 한 달이라고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안녕, 한 달 뒤에 만나자. 주말이라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챌린지를 하는 친구를 찾았어요. 곤트란쉐리에 물가 낮추기 챌린지를 하네요. 아, 반갑다 친구야. 같이 열심히 해보자.